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배송하러 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배송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배송을 할 계획은 없었는데 꺼내놨었는데 어디갔지? 어디가 별거 아니야. 언제 치는 거야? 101동 어딨지? 이거 다 102동이야. 101동 진짜 집에 가고 싶어요. 아, 이게 제가 아파트를 해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집원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왜 집원이 더 좋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 엘리베이터가 진짜 배송하고 이제 그 내려오는 그게 진짜 시간이 기네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거 집원 이제 시작인데 생각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아 맞다, 아직 집원 안 했구나. 아 맞네. 집원 아직 안 하셨어요. 아 맞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뭘 안다고 오바 싸가지고. 가보시죠 집원. 가보시죠. 우리는 지금 숨이 갑자기 잘 와, 지금까지 제가 인터뷰했던 우리님 이쪽만 말고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제가 지금까지 인터뷰했던 모든 분들 진짜 존경합니다. 쉽지 않으시죠? 네? 쉽지 않으시죠? 진짜 쉽지 않네. 다음 집 어떻게 찾으실 거예요? 9756. 올리님, 언제까지 찾을 거예요? 이게 왜 적재가 중요하다고 하는지 알겠네. 아까 막 싫더라, 진짜. 와, 아씨. 아, 근데 진짜 어딨지? 아, 어, 뭐야, 여기 있는데? 바로 있는데? 아, 어디야? 아, 여기다. 주소 맞나요? 네 맞아요. 확실해요? 네 맞아요. 확실해? 아, 맞아요. 우배송 아니야? 아니 이거 정정 배송 뜨면 머리 아픈데. 아니 확실해? 네 확실해. 이거 계단을 뛸 때도 주소 확실한 것만 뛰어야지. 확실하지 않으면 그거 뭐죠? 타짜 대사.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 이런 거 안 배웠어? 여튼 확실하지 않으면 성공하지를 따라와. 어서 따라오세요. 와 이거 올리니코 29비네. 와 이거 뭐예요 이거? 쌀. 몇 층인지 보셨어요? 아, 지금 보려고요. 아, 너무 잔소리하지 마세요. 뒤죽어요, 뒤죽어. 오케이. 오케이. 올리님, 잠깐. 이거 뭐예요? 오, 왜 내 배 있네? 아, 저는 걸어서 빨리 하려고 했죠. 아, 걸어서? 어, 없어. 안 들려. 몇 층까지인데요? 6층. 3층까지. 그래도 5층 걸어 올라가는 것보다 3층에서 걸어 올라가는 게 낫지. 눈 풀렸네. 여기 까진 것 같아. 뭐 까졌네, 긁혔네. 피나요? 피 났나요? 어, 펌프증. 피 나죠. 피 안 나는데? 살짝 긁힌 건데? 아... 도망갈 생각하네. 아니요, 오늘을 시작으로 일했던 제가 어떻게 배송 고수가 되는지 차차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별로 안 궁금하시다고요? 그래서 힘든 거야, 그래서. 아, 지금 뭐 없어요, 물건이. 야, 나 처음 할 때 생각난다. 그저 저만 이런 거 아니죠? 네, 이렇게 탑에 올라가면 오늘 밤에 잠 못 잘 텐데.
미치겠네. 아, 이래서 적재가 중요한 거구나. 진짜 뼈저리게 느낍니다. 가시죠. 잠깐만, 어딘지 봐야 돼, 지금. 아, 이건 내가 들어줄게. 문 열고 문 앞에 두고 가래요. 정말 고마운 고객님입니다.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도와주세요. 그렇게 걸어다니면 안 되는데. 아, 두 집이네. 아, 위에 거 봐. 너무 느린데. 욕하지 마세요. 나동, 나동 여긴가? 라인 봤어요, 라인? 네, 대기, 대기. 아, 여기다. 여기 2층이야. 팀장님 오셔가지고 뭐 하나도 안 도와주시고. 왜 오신 거예요? 너도 흘리러. 여기까지는 걸어가야겠다. 어디까지요? 아, 반품이니까 그냥 가면 되겠구나. 거기를 걸어간다고? 뭔가요? 아니, 요 바로 앞에 차 이동하면 되는데. 고고, 고고. 걸어서? 고고, 고고. 뛰어, 뛰어. 뛰어. 반품 안 나와 있어요. 이런 못하잖아. 1층 사무실이니 들어오라는데. 안녕하세요. 회수 완료. 왜 타세요? 왜 씻지 말고 타시라고요. 탄문 안 닫았어요. 탄문. 정신 못 차리네 진짜. 탄문 안 닫으면은 이게 날개처럼 팔랑팔랑 거려서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하세요. 올리님아, 물건 찾다 시간 다 가겠네 진짜. 와, 돌아버리겠는데요? 망했어, 망. 또 올라가. 무릎 나갈 것 같아. 그래도 마이니를 찼으니까.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쪽 맞아? 이쪽이네. 그쵸? 안으로 넣어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넣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주셔도 된대잖아요. 와, 그리고 이게 배터리가 진짜 금방금방 나네요. 이거는 진짜 보조 배터리 없이는 힘들 것 같아. 여러분, 보조 배터리는 이렇게 무식한 거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 박테리가 아직 너무 큰 거 아니야?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야? 아, 여기다. 옆집이잖아. 괜찮습니다. 여기 계세요. 괜찮아. 아, 괜찮아.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밥을 안 먹고 하잖아요.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아, 그 일단 배가 안 고파. 배가 안 고파?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배가 안 고파. 그리고 이게 쿠팡 배송의 장점. 보시면 이 번호가 있어요. 주소를 안 보고 이 어플이랑 이 번호를 맞춰보고. 아, 주소 봐야 되는구나. 방금 고개를 왼쪽으로 살짝 돌렸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을 거라고 살짝 기대를 한 것 같은데. 맞지? 있을 줄. 괜찮아? 그래, 일단 탄문부터 닫자. 아, 뛰라고 하지 마세요. 저 좀만 걸을게요. 벌써 지쳤네. 맨날 그 촬영하면 이제 잘하시고 저거 드신 분들이
택배는 쉽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게 택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물론 할 수는 있겠죠. 적응되면 첫날은 뒤집니다. 주소는 어디야? 여기 여기 여기. 그래 거기. 102호. 여기 여기. 102호 안으로 들어가야 돼? 102호 안에 앞에 여기 앞에. 감사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한방입니다. 아니 아니 주소. 아니. 하나 안 가져갔어. 빨리 오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찍혀. 그래 안 찍혀. 아니. 오케이. 배송 완료를 실패했대요. 뭐예요? 어플에. 이거 내 잘못 아닌데? 이게 제 거 비행기 모드 돼 있었어요. 눌렸나 봐. 너무 초췌한데. 기분 탓이에요. 기분 탓이야? 나 아 진짜로? 나 지금 엑셀 밟는 것도 무거워요. 팀장님 저 도와주러 오신 건가요? 네. 살려주세요. 콧물 훌쩍이지 마. 주소지가 여기 아니야? 여기 교회? 아멘. 오 주여. 어서 따라오시라고요. 걸어도 되겠는데. 진짜 택배기사님들 존경합니다. 진짜로. 어깨가 처진 것 같아. 기분 탓이에요. 기분 탓인가? 네. 와 진짜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배가 하나도 안 고파요. 아, 네, 이게 이사님이랑 팀장님이랑 오늘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끝날 수 있었던 거고 만약에 저 혼자 했다면 지금 반도 못했을 것 같아요.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이사님 저 오늘 어땠어요? 아 너무 고생 많았어. 일은 잘 못하더라 배송을. 언제 고수가 될 거야? 곧. 곧? 네. 이사님이 그 뭐야 양주 지연 간다고 하셨죠? 아마도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갑니다. 아니야.